이거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건데 어른 안 계세요? 내놔. 안 돼. 우리 엄마 거야.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한 시간이야. 명심해. 엄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보고 왔구나. 요양 안에 계신 분이 산을 왜 가요? 산에서 떨어지시다니요. 유서를 쓰고 간 모양이다. 말도 안 돼요. 수혜. 수혜 어디 있어요? 우리 수혜는요? 수혜! 언니! 언니! 수혜야! 언니, 나 봤어. CD. 언니가 찾던 CD 엄마랑 같이 봤어. 거기 유라 언니 있었어. 분명히 내가 봤어. 언니가 회사 들어가는데 거기 유라 언니 있었어. 언니, 언니 사랑해. 우리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아니 수혜야, 너 어디 갔었어? 얼마나 지났는데? 이것 좀 놓으라고. 가나? 아빠랑 언니가 엄마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럼 좋아지실 거야. 그러니까 수혜도 희망을 가지고 기운내. 알았지? 어머니 뵙고 왔어? 상태는 좀 어떠셔? 널 알아보셔? 태양아, 어? 어떡하니?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설련아 씨 어머님 많이 닮았네요. 엄마. 어머님 눈동자가 따님한테 이야기를 거는 것 같았어요. 힘내요, 연아 씨. 고맙습니다, 조르바님. 우리도 얼른 아이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선택한 건 너고 결혼이지 아이는 아니야. 아이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아. 교도소 연계 프로그램을 우리 홍보 영상에 담자고요? 어딘데요? 청주 여자 교도소요. 엄마 잡아봐, 엄마. 태양아, 엄마 잡아봐, 엄마. 아무 그만 기집애. 이미 결혼한 남자 애를 낳아서 뭘 어떻겠다는 거야. 쟤 애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찌 보내. 아이들은 더 이상 여기서 지낼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위탁기간에 보내야 하는 거야? 이 어린걸? 아무래도 그래야겠어요. 위탁기간이요? 며칠 날요? 내일이요? 준비 다 됐어?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 입양을 원하신다고요? 잠시만 보고 계세요. 네.
생활비 자동이체로 넣어드릴 테니까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잘 키워주세요. 하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잘 키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키워주세요. 사랑하는 내 남편의 아들이니까요. 내가 윤재 씨 아이 낳기 전까진 안 돼, 설련아.